트위치 TV 스트리머 겸 유튜버 랄로가 최근 방송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콘텐츠로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89.6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네티즌들은 그가 최근 방송을 하지 않아 그의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연 15일 랄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근황을 알리는 글을 게재했죠. 랄로는 오랜만입니다. 랄로 죽었냐고 궁금해 하셔서 글 씁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2022년은 하락장인 걸 대충 알고 있었는데도 4월 말쯤 모에 홀린 듯이 역대 가장 큰 배팅을 했다라며 죽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처럼 웃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추슬러지면 마음 잡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랄로는 지난달 30일 이후 현재까지 방송을 켜지 않고 있죠. 별도의 공지 없이 방송을 켜지 않고 있어 팬들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랄로가 근황을 전한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랄로의 이전 가상화폐 투자 이력을 주목했죠. 과거 그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수십억 원이 담긴 계좌를 인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인값이 10억 원 떨어졌을 때에도 밝은 모습을 보였던 그가 방송 중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로 랄로가 큰 돈을 잃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잃었길래 랄로가 저러냐, 최소 10억은 넘을 듯, 다시 잘 이겨내고 방송했으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BJ 랄로뿐만 아니라 BJ 승냥이 등 다수의 인터넷 방송인들이 투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